자, 이 시간에는 창세기 4장으로 가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 공부는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나 사건이나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은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믿고 한 그것입니다. 아담과 그 하와 얘기는 아직 제가 안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 번 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인, 그 아들 중에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아벨이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가인은 형입니다. 아벨은 아우라.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받아들였는데, 가인과 그 재물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가인이 심히 분했다. 열받았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자, 먼저, 여기 이제 처음으로 제사 얘기가 나와. 그렇죠? 제사 얘기가 나오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렸다. 그게 지금 제사 드리는 방법이 맞으면 좋고, 제사 드리는 방법이 틀리면 틀린 거냐. 이렇게 이슈를 걸면 이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맨날 방법을, 정확한 방법을 방법대로 하느냐. 그거 따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골잡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그 방법이 틀리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 제사라는 의미는 뭐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다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인간은 지금 죄에 빠져 있다. 죄에 빠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조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조건적인, 그 조건적 생각을, 조건적 사랑을 의의라고 생각한다. 옳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조건적 생각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고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사망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 그 인간 속에 조건적인 인간의 마음 속에 생명, 즉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어 가지고 다시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생할 수 있도록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제사라 그래요. 즉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제사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제사는 어떤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어떻게 해? 네, 잘 봐주세요 하고 바치는 거야. 그거는 그 신을 무엇으로 생각해?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신입니다. 모든 인간의 제사가 다 그래. 그러나 여기 성경의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제사는 거꾸로입니다. 그건 뭐예요? 너희는 이미 죄에 빠졌다. 너희는 이미 사망에 거하고 있다. 너희는 그런데 나는 너희를 꼭 뭐예요? 구원하겠다. 라는 그 약속을 보여주는 것을 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제사는 어떠냐 하면 이제 제물을 가져가는 거지. 제물은 주로 동물입니다. 양, 그 다음에 염소, 소, 뭐 이런 재물을. 근데 이제 성경을 깊이 공부해 보면 그 재물은 어떤 거라도 좋아요, 사실은. 심지어는 뭐요? 양을 먹고 하면 참새라도 잡으면 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재물이 정확하게 무엇이어야 된다라는 법칙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 형편에 맞는 대로.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이제 문둥병을 낳고 하나님이 낳게 해줘서 예수님이 낳게 해줘서 그 당시에 드리라고 한 제사는 참새 제사예요. 왜? 문둥병자들은 양이 어딨어? 없잖아. 그러니까 재물이 뭐냐? 자꾸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제사의 의미가 중요해. 인간이 신에게 바쳐서 신님, 저를 제발 좀 잘 봐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제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사는 아니고, 이 성경의 제사는 내가 너희들을 약속한 대로 내가 꼭 구원한다. 내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너희들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해서 죽게 하고, 너희들은 다 다시 생명을 얻어서 부활해서 영생하도록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것이 제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제사는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에게 자기 아들을 인간을 위하여 바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세상에 이런 신은 이 성경에 예수라는 신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신들은 다 너희들 하는 거 봐가면서
뭐를 바치는지 좀 보자. 이런 신은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자꾸 그런 조건적인 생각으로 이걸 보면 이상하게 변질돼 버려요. 가인은 뭐를 바쳤냐? 아벨은 뭐를 제물로 바쳤냐? 그러면 누가 받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받는 입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받는 입장, 받는 신으로 만들었느냐, 주시는 신으로 만들었느냐, 그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얘기지. 뭐를 제물로 바쳤냐? 가인은 곡식으로 과일로 바쳤다. 그러니까 가인은 안 된다. 이거는 영적인 얘기가 아니고 방법론적 얘기야. 그렇죠? 하나님이 그 방법론을 가지고 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은 가인과 그 재물입니다. 그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아니고 가인은 곡식으로 바쳤는데 하나님은 그 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아벨은 양으로 바쳤는데 본래 양으로 바치는 게 그게 옳으니까 아벨은 정확하게 바쳐야 될 그런 동물을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아벨은 받아들이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들이고 가인은 곡식을 갖다 바쳤으니까 하나님은 양을 안 바쳤기 때문에 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해석이. 자, 핵심은 뭐다?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하나님을 받는 하나님으로 만드느냐,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드느냐, 요게 핵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종이시다. 하나님은 받으시기보다는 뭐예요? 섬김을 받으시기보다는 섬기고 싶어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자꾸 우리는 받으시는 분으로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삼아서 바쳤는데, 그것은 아벨은 하나님을 뭐예요? 어떤 분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주시는 분으로 봤다. 누구까지 주시는 분? 그 아들, 예수. 자기가 양으로 상징된 그것이 바로 자기가 바치는 하나님, 이 양고기 드시고 저를 잘 봐주세요 하는 대가성 뇌물이 아니었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까지 피 흘리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저는 압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제사의 본질적 목표였다. 이 말입니다. 자, 가인이 곡식을 갖다 바쳤다는 말은 가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많이 갖다 바칠수록,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봐버렸어요? 받는 하나님, 즉 조건적 하나님. 그래서 받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뭐예요? 많이 갖다 드릴수록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잘 봐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가인을 받아들이실 수가 없어요. 왜 받아들이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를 조건적으로 보는 가인이니까
자기는 조건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 곡식과 과일을 자기한테 바친다고 하지만은 자기는 그거를 받는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기 때문에 가인은 헛짚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인처럼 헛짚고 있어. 하나님이 받을 수가 뭐예요? 없어. 왜? 자기를 조건적인 신으로 오해하고 막 갖다 주니까.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자꾸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막 갖다 바치는 걸 하나님이 널름널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조건적이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바치는 사람과 그 재물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받지 않은 거였지, 그지? 에이, 가인 이 자식은 틀렸어. 왜 자꾸 양을 바치라니까 곡식을 갖다가 바쳐? 이래서 안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조건적인 신에게 바쳤으니 그것은 결국 하나님 무조건적인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친 거요? 조건적인 하나님은 조건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누구? 사단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런 현상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많이 못 바치는 사람은 많이 바치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이것도 문제라. 나도 많이 있으면 많이 바칠 텐데 왜 참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참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정말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 사명인데 그 사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이 창세기 4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가인이 심히 분했다. 자, 이 분했다는 말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이제 뭐냐, 분했던 게 뭐냐? 가인이 아벨을 볼 때는 하나님을 주시는 분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벨은 보는데 그 관점이 가인에게는 뭐예요?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데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아벨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왜? 아벨로부터 하나님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기뻐. 그렇죠? 이제 가인이 그 이제 아벨도 교회 장로고 가인도 그 장로였다 그러면 그 가인 장로님이 하나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깨 자꾸 뭐요? 어깨가 무거워. 그 가인은 자꾸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럴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실 겁니다 하고 맨날 조건적으로 가르치니까 가인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 무거운 짐이야. 그런데 아벨 장로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듣고 있으면 참 너무너무 은혜로워. 그렇죠. 그래서 아벨 장로님은 항상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거라라는 것을 그런 복음을 항상 듣고 있으니까 아 참으로 기쁘죠. 그러니까 가인이 볼 때는 아 저것들은 별로 바치지도 않고 저것들만 기뻐. 그럼 가인의 마음은 기쁨이 있게 없게? 없어요. 왜? 얼마만큼이 충분한지 몰라, 가인은. 내가 이만큼 갖다 바쳤는데 이걸로서 하나님이 만족할까? 이 정도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이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조건적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조건적 신앙에는 실제로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누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한테, 아, 가인한테 감사해. 뭐야, 많이 갖다 바쳤으니까. 아, 그런데 보면 아벨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쁘고, 뭐, 별거 바치지도 뭐요? 않았으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많이 바치면 무조건 가인 같은 사람이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바치는 사람 있죠. 그거야 하나님이 싫다고. 왜? 무조건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나를 무조건 은혜로 구원을 하셨으니 나는 뭐야? 가능하면 많이 바쳐서 이 교회를 발전시키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음,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바치는 거. 그러니까 잘 봐달라고 바치는 거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미 받을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 사람은 기쁘죠. 그렇죠. 감사하고. 그러나, 많이 안 바치면,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구원 안 해주실걸?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할걸? 이런 식으로 가인처럼 신앙하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서 많이 바치고 교회에서 뭐 하려 그래? 주인 노릇 하려 그래. 그래서 이제 목사도 휘어 잡으려고 그러고 교회 와 가지고 자꾸 뭐요? 뭐 잘못된 것은 다 지적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것으로 그러면서 또 이런 사람들은 교회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봉사 안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막 비판하고 이제 근데 겉으로 보면 참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뭐가 안 돼 있어요? 영이 엉뚱한 양이야. 아시겠죠? 이런 상황, 가인은 그런 상황이다. 자, 그것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이 창세기 4장 6절하고 7절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그 이유가 뭐냐? 안색이 왜 변하느냐? 자, 여기 이제 네가 그렇게 분한 것은 자기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그렇게 인상 콱콱 쓰고 그럴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즉 가인은 자기는 왕창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선을 행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어디서 갈라지는 거예요?
너는 나를 조건적으로 보는 것이 그게 악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를 선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적 사랑. 너희 동생 아벨은 나를 무조건적 사랑의 선한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너희 동생은 나는 선하다고 할 수 있지만 너는 나를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어떻게 오해하게 만든다 이거죠. 조건적 사랑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항상 자기를 따르는 교인들에게 많이 갖다 바치고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중에 잘 자세히 들여다보고 구원 너는 구원 나는 안 되겠어 이렇게 할 테니까 열심히 충성해야 구원 받을 줄 알아라 이렇게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는 그게 악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꾸 선과 악을 우리가 정해 놓은 도덕률을 기준으로 해서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다 악한 행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를 시키고 있으니까. 그 오해를 시켜놓으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악하다. 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한이라, 이 고한이라는 말,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봅시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조금 더 나은 번역입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이야기하더라. 이 고한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정확하게 찾아보면 가인이 아벨한테 가서 야, 너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각하게 뭐요? 뭐를 한번 토론해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들러 나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의 초점이 뭐겠습니까? 그 이게, 가인이 논쟁을 걸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아벨에게. 그 논쟁의 핵심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조건적 하나님이냐? 무조건적 하나님이냐? 그래서 가인이 볼 때는, 동생 아벨이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너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안 갖다 바칠 거다. 그리고 뭐요? 막 제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살 거야. 왜? 하나님, 뭐,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구원한다면, 그럼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갖다 바쳐도 되잖아. 그럼 뭐 착하게 살 이유가 뭐 있냐? 그게 이제 가인의 관점이야. 그렇죠. 그러나 아벨의 관점은 그게 아니야. 형님처럼 저렇게 아무리 선하게 살아봐야 하나님을 뭐예요? 조건적인 분으로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시키니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두 양편의 대립은 심각해집니다. 결국은. 이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대립과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단의 대립이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립이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대립이고, 이 대립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 그런데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야.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입장은 아주 약합니다. 소수야. 극소수야. 그래서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뭐요? 이 대립이 점점 심각해질 수 있다 이거죠. 바로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인간들과 무조건적 사랑으로 보는 인간의 그 어떤 대립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대립을 초래하는 입장은 조건적으로 보는 인간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보는 사람은 대립하려고 그러지는 뭐요? 않아요. 자, 그래서 가인이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네, 쳐 죽였다. 이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볼 때 내 동생 아벨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신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가인을 아벨을 죽이면서 자기는 누구에게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놈은 처단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죽인 생각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치는,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용납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할까? 조건적으로 보면 절대로 좋아 못할. 하나님이 기회만 오면 사도 바울 같은 놈 어떻게?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도 바울을 바울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울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고 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는 이거 놀라운 거야. 자기 같은 놈을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살려놓을 리가 뭐예요?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호소하는 거야, 자기에게. 그게 사울이 결국 무조건적 사랑의 그 놀라운 힘의 파워에 사울이 그게 내가 죽인 스데반이 믿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맞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조건적 신과 무조건적 사랑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마찰을 빚어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아벨을 이제 죽였는데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모르겠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탁. 이때부터 요 순간부터 가인과 하나님은 이제 가인이 하나님을 왜 하나님은 내가 가인이 내가 아벨을 죽였는데 잘했다고 안 그러고 아벨을 찾고 있어 하나님이 긴박했어.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가인은 느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서 네 아우 아벨은 어디냐?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기분 나빴어. 그리고 거짓말해버렸어. 하나님이 가르쳤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 이게 이제 심각한 말입니다. 아벨이 피를 흘리고 그 피는 땅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피소리라 그럽니다. 하나님 피소리. 피가 소리를 내는 건 아니죠. 그럼 이 피소리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벨이 피를 흘리고 죽으면서 하나님에게 뭐 했다는 말이요? 호소했다는 말이요. 아시겠죠? 네가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아벨은 너를 위하여 나에게 기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게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스테반은 사울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게? 사울을 위하여 기도. 그와 똑같은 상황. 아벨은 네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지만 아벨은 너를 위하여 나에게 기도했다. 너를 용서하고 너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자기처럼 깨닫게 해달라고 아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지금 가인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렇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 잘못됐다,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거는 없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벨은 그 기회를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께 형님을 우리 형님도 자기가 깨달은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서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야. 이제 가인에게는 드디어 정말 천금 같은 기회가 왔다. 동생을 죽였는데 그 동생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했다. 와, 이 감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인은 지금 아, 내가 믿는 조건적인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된 신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천금 같은 기회를 가인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여기 창세기에서 땅이라는 말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즉 땅이 가인의 피, 아벨의 피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사망의 세력, 즉 누구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너를, 너로 하여금, 네 아우 아벨을 죽이게 하고, 그래서 아벨의 죽음을 사단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 그랬잖아요. 예? 땅이 입을 벌려. 그 땅이 무슨 입이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은 이 사망의 세력, 즉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우기는 사단의 입을 벌려 이 말입니다. 입을 벌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입을 벌린다는 말, 말한다는 말입니다. 말해가지고 누구를 미혹했어요? 가인을 미혹했다. 그래서 아벨을 계속 살려놓으면 사단에게 불리하니까 사단이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도록 꼬셨다 이 말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어떻게 받았다. 그래서 네가 사단의 음성에 속았어. 나에게 충성한 게 아니야. 사단에 속았어. 네가 네 동생을 죽였다. 그리고 그 사단으로 하여금 그 동생의 피를 받도록 했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것,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가 뭐요? 아니야.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이 땅에서라는 말이 사단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이 입을 벌려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 아우를 죽이도록 그렇게 획책한 그 땅의 세력, 사망의 세력.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번역이 땅에서가 아니고 땅으로부터가 맞습니다. 자, 보세요. 땅으로, 뭐요? 부터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시니까,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벌하는 것이 아니다. 땅에서부터. 자, 영어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 보시면, 예. From the, 그렇죠? From the 뭐요? Earth, 땅으로부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입을 벌려서 가인을 속인 그 사단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자, 이미 가인은 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사단의 저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동생을 죽이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가인은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앞으로 지배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조심해라.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 그래서 사단이 너를 계속 이제 못 살게 굴 테니까. 자, 결국은 사단이 가인의 생각을 변질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생각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가인은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계속 사단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가만 안 둬. 너 동생 죽인 놈, 너 같은 놈을 말이야. 하나님이 가만 둘 줄 알아? 결국 어느 땐가 하나님이 너를 뭐요? 죽여버릴 거야. 이래가지고 철,
철저히 가인이 죽을 때가 되면, 아,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죽이시는구나. 용서하지 않고. 이래서 가인은 그 무조건적 하나님을 영영 만나지, 뭐요? 못하도록 사단은 일평생 이제 가인을 속일 거라. 그렇기 때문에, 가인아, 제발 뭐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그 속임수로부터 해방돼서 나오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돼. 그래서 어디를 가든 많은 가인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인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가인 같은 사람들은 가인 같은 사람을 또 어떻게 대접하게? 저놈의 새끼 그 동생 죽인 놈이야. 저런 놈을 우리 동네 살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라는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뭐요? 없는 가인 같은 사람들이 또 가인 같은 사람들을 배척해. 사단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그래서, 유리 피해 땅에서 피하며 항상 피해서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저 자식이 동생 죽인 놈 아냐? 이제 이런 팔자가 되었다, 이 말이야. 결국, 이런 팔자는 무슨 팔자예요? 사단의 손아귀에 뭐요? 꽉 잡혔다. 그때,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심하여,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상한 단어가 있죠, 그렇죠? 재벌. 사실은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벌 받았다는 말을 뭐 받았다는 말로 했습니까? 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와 벌은 동의어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 이제 재벌, 여기 이제 다른 성경은 다 벌이라고 번역했을 것 같아요. 내 벌이. 그렇죠. 다 버릴 것 같아. 이 형벌은 본래 이게 이 형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 단어로 아본이라 아본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iniquity. iniquity는 죄입니다. 죄, 악. 근데 이 말이 바로 벌이라는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내가 악을 범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살인을 했다. 그럼 그 자체가 벌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살인을 하게 한 주체가 누구예요? 사단이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나로 하여금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을 죽이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사람들이, 경찰이 너를 고쳐볼 것이다. 이래가지고 항상 두려움에 떨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유전자를 다 꺼서 결국은 가인으로 하여금,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이다. 그러니까 죄와 벌은 뭐예요? 같아. 이 사상이 히브리 사상, 이게 맞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죄의 벌이 너무 중하다라는 번역은, 이거는, 번역을 잘한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이 가인의 이 말이 참
기가 막히는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기가 막히는.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네가 사단한테 속았다. 그런데 가인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동생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요? 주시는 벌은 이거는 너무 중하다. 나는 좀 억울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끝까지 이 가인은 하나님을 조건적인 신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참, 내 재벌이 너무 자. 그러면서 가인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리니 자기는 하나님 얼굴을 맨날 뵙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가지고 내가 뭐 예배도 못 드리겠단 말이야.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가인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냐. 왜 하나님 근데 이렇게 나한테 벌을 이렇게 줘가지고 내가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느냐. 이런. 자, 그래서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모여 죽이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탓이라 이 말이야. 완전히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하나님을 아벨이 피를 흘리며 형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를 했건만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오도록 설득을 하려고 했건만 가인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지면? 땅의 표면이죠. 여기 보면 faith, face of the earth. 그래서 이 창세기의 창세기는 상당히 이 상징적이고 어떤 데서는 지면이라 그러면 땅의 표면이고 이제 땅이 입을 벌려 그러면 그건 사단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 네? 자기는 이 가인을 그래도 사랑한다고. 스데반을 때려 죽인, 피 흘려 죽인 사울을 하나님이 사랑했듯이. 아벨을 피 흘려 죽게 한 가인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사랑해서 앞으로 사단한테 더 이상 속지 말고 다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네 동생 아벨이 가르치던 그 하나님께로 너도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데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억울해요, 안 해요? 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라? 다 그렇지 않다. 이 그렇지 않다를 사람들이 그냥 쑥 지나가 버려. 이게 제가 좀 각색을 하면 하나님이 가인한테 야 이 자식아 너 뭘 몰라 그렇지 않다고 이런 얘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절박한 하나님의 가인에 대한 호소야. 이게 그냥 여호와께서 그에게 있을 때 그렇지 않다 가인은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제 이게 뭐예요? 뭐 한국말 이 개역 한글은 뭐 이런 표시가 없어요. 무슨 따옴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요? 느낌표 이런 거 없어. 아시겠죠? 그런데 본래는 다 있어요. 보세요. 보시면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Not so! Exclamation mark. Not so. 사람들이 미국서 사람들이 무슨 논쟁을 하다가 그렇지 않다니까. 그럴 때는 not so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대도. 자, 그래서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만약 누가 가인을 죽인다면 내가 벌을 7배나 더 주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자,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응? 가인이 동생 죽였다고, 응? 저런 놈을 살려줄 수, 뭐예요? 없다는 철두철미한 조건적 사람들이야. 저 새끼 저거 동생 죽였다며? 저런 놈이 왜 우리 동네에 와서 살아? 저 가만 놔둘 수 없어. 저런 놈은 뭐예요? 살인자 저런 놈, 우리 손 봐야 돼. 그런 사람들은 다 철두철미한 조건적 사람들이며,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건적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건적일수록 더 누가 누구, 더 사단은, 어떻게 해요? 더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단과 함께하고 조건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사니까 스트레스를 뭐요? 7배나 더 받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에게 주는, 가인에게도 주신 표. 그러니까 무슨 표가? 그리고, 누구든지 가인 이런 새끼는 죽여야 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더라. 그 표는 뭘까? 그게 십자가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보낼 아들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죄인을 구원할 것인데 그 속에 이 가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 십자가의 가르침. 무조건적 사랑의 가르침.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 를 나타내신 거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는 가인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가인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언제까지 기회가 있어? 가인이 늙어서 죽기 전까지 꼭 아벨이 만났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계속 가인을 보호하시면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는 분명히 7배나,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너를 7배나 주겠다가 아니야. 받으리라고 주겠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안 들어온다와 못 들어온다가 이게 너무나 다르듯이 받는다와 준다는 말은 이거는 그래서 벌을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단이 주는 벌을 자기가 아벨이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인아 그 벌에서 나오라는 거야. 그 죄에서 나오라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받지 마라. 그러나 너를 죽일 만큼 그 인간적으로 의로운 자들, 조건적으로 의로운 자들은 사단이 그런 벌을 주면, 그런 죄를 짓게 하면 질 것이다 이 말이야. 일곱 배나 더 나쁜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죄 자체가 벌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리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험을 받는다는 말과 시험을 준다는 말이 완전히 다른 말이다. 이제 보통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을 주신다라고 생각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 이제 이러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래서 그 시험 얘기는 제가 지난 기회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시험을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성경은 분명히 사단을, 사단의 별명이 뭐게? 시간이. 네? 사단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시험한다, 이 말이야. 시험하는 자는 사단이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자꾸, 그렇게 하는데.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예수를 사단이 뭐예요? 시험을 줬어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거부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그런 식으로 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었다 받았다를 동의어로 사용하는 이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모든 죄인에게 예수님 주셨다. 받는 것은 별개 문제야. 내가 정말 받았느냐?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지금 문제점이 이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이 값싼 구원으로 다 추락해버린 이유가 주셨다 이꼬르 뭐요? 받았다 하기 때문에 그래.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본다는 말인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받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구원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주셨다. 받았느냐? 이렇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주셨다? 그럼 받았네.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길래 제가 이렇게 용을 쓰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아시겠다. 그게.